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도 계속 만들고 있고요. 통은 어차피 만들어지면 어느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번 시간에는 유리를 만들어서 이제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음식 보존 전문가를 만들어서 보관이 좀 용이하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리를 여기다가 여기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톱날도 어차피 많이 있고 판자 있고 뭐 벽돌 65개 철괴가 됐죠? 충분히 다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들고 이제 보존 만들면 되기 때문에 먹거리 이제 문제 없죠? 먹거리도 문제 없고 밀도 문제 없고요. 1440개 있으니까 밀도 문제 없고 비옥도 64% 있고 여기 이제 없애고 이쪽은 하고 아 여기는 지금 뭐냐 아 이거 휴경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휴경하면 되죠 휴경은 아예 그냥 쉬는 건가 아예 쉬는 걸 수도 있어요 미래 밀뿌리 흑선충 그쵸 확산이 5%고 영향 받는 게 밀과 호밀 절정기가 30%네요. 와. 최대 30%까지 이제, 흉작이 걸리는 거고. 괜찮죠? 우선 됐고. 여기다 밀만 생산하지 않으면 돼요. 우선 휴작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 하면 되겠죠? 밀 캐고 있고요. 오, 부패 속도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비료를 넣을 때 클로버랑 같이 하면은 비옥도가 많이 높아진다는 거. 비옥도 괜찮아요. 다들 지금 비옥도 82% 비옥도가 어우 좋아요. 60% 이상 막 유지하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제 밭도 하나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이제 극장도 만들어 보죠. B를 눌러서 극장을 이제 놓게 되면은 약재상도 나가지고 이제 약재도 해야 되는데 약은 사면 돼요. 솔직하게 호감도가 올라가는 거지 않기 때문에 그 교역소에서 약을 사면 돼요. 약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서 약을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금광석도 이제 1220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버그예요. 버그. 지금 360개 남았다는 것은 이걸 보지 마시고 클릭해 보시면은 이용 가능한 자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 밀가루 500개, 267개. 이제 이거 함부로 막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주조소를 하나 더 만들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금. 오직 금. 오직 금만을 생산하도록 그러면은 이것이 죄다 금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1300원 있고요 금광석 여기 235개가 들어가 있네요 금광석이 많아요 오케이 철도 많을 텐데 저희 457개 이제 극장 저희가 극장 짓는다고 했죠 극장을 짓게 되면 호감도가 와 보이시나요 엄청나죠 그리고 시장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시장 같은 것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천원이기 때문에 점토 150개 괜찮죠
극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극장 직후 술집도 지어야 돼. 술집도 지어야 되고, 술집은 아마 두 개 지어야 될 거예요. 두 개. 술집은 이 가운데다 지을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 여기 하나 지으면 되겠다. 여기다 하나 짓고, 여기다 하나 짓고, 여기다가 뭔가를 하나 빼가지고 집을 옮기든가 해가지고, 그쵸? 집을 하나 옮기든가 해가지고 지어주면 돼요. 여기다 지으면 되겠는데? 여기다 지으면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호감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호감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고, 그 다음에 큰 집 만들고, 금 많고, 철 만들고, 나머지는 다 돼요. 교역 본부 건설, 극장 건설, 극장 건설하고 교역 본부는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벽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벽돌 사면 돼요. 벽돌 사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이 이제 이쪽으로 다 들어가줘야 돼요. 다 넣게 되면은 100%가 이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부패 감소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음식이 쌓이게 될 거고요.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보존병까지 병까지 하게 되면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속 집을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시장도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벽돌이 들어가기 때문에 벽돌이 진짜 아우, 벽돌 업그레이드를 더 많이 사야 되겠다. 그리고 쥐! 이제 슬슬 쥐잡이 집도 만들어야 되겠다. 쥐잡이를 놔줘야 돼요. 일꾼이 현재 쥐잡이도, 아 이거 너무 적은데, 너무 적은데요. 최대한 15명 이상은 있어줘야 될 텐데. 한번 진짜 또 대규모 2주 안 오니? 2주로 온다 해도 이제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길 만들어주고, 길 하나쯤은 여기다가, 여기 안 되지? 길 하나쯤은 만들어주고요. 극장 만들어지고 있고, 아, 시장도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이제 호감도가 더 늘어나거든요. 보세요, 여기 호감도. 지금 벽돌을 더 사야 되고, 쥐잡이 건물 완성됐네요. 여기서 이제 범위를, 여기는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창고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아, 여기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쥐잡이 하나 만들고 범위 딱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놔서 마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해 놓으시면은 됩니다. 완성만 시키면 돼요. 완성하자. 빨리빨리 하자. 과수원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먹거리가 이제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부패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와. 아, 이거 야채류, 이거. 아, 이거 뿌리 채소가 갑자기 부패가 되기 때문에. 아. 가축 네 마리가 태어났어.
우와! 이 내구성. 진짜 이게 내구성이. 내구성을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내구성을 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필요한 재료가. 자동 건물 업그레이드 활성화. 이거 놓으면은 막 멋대로 업그레이드 해버리는데? 이거 업그레이드를 자동으로 막 놓으면 안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거 완성되면은 여기 쥐잡이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그럼 쥐를 잡을 거예요. 됐고, 이제 제발 금, 금 벽돌 왔네요. 벽돌, 벽돌 사면 되고, 양초 같은 거 있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양초랑 이제 도자기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간단해요. 이런 거 왔을 때 이런 상인은 양초랑 도자기가 꼭 같이 와요. 그러니까 100개씩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번에 100개씩 딱딱 사버리면은 여기에 양초랑 도자기가 충족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에서 양초랑 도자기가 계속 추가가 되지 않으면은 너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시 방편이고, 이왕이면은 양초랑 도자기를 자동화 해놓으면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자동화를 하면 되고, 인구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아, 금 없어요. 없어요. 야, 가죽 코트 이제 없구나. 제가 지금 가죽 코트를 꺼놨거든요. 인구가 진짜 너무 부족하다. 대규모 그거 안 오나? 청소년도 지금 31명이나 되고, 아, 아기랑 어린이가. 아, 오케이, 잘 되고 있고요. 뷔페 음식이 6개. 와, 여기 사라졌죠? 비옥도가 85%고 사라졌고요. 여기다가 뿌리 음식 놓고, 미리 2500개 있으니까 쉬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도 비옥도가 75%까지 올라가, 여기 지금 비료 뿌려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애고, 이렇게 가고, 여기도 이미 가고요. 됐어요. 쉬었다가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유리도 또 왔다. 또 왔네요. 두 번째는 금을 팔기를 바라면서 돌도 사야 돼요. 돌. 야, 나 돌도 사야 돼. 나살거 많아요. 7원이면, 야, 9원이면 비싼데? 소가 788원이에요. 이야, 비싸다. 야, 씨. 너무한다. 얘들 너무해. 벽돌도 사야 되고, 벽돌도 사야 되는데, 벽돌 아무리 못해도 지금 우선 36개 정도 구입을 하고요. 팔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돌도 사야 돼요. 지금 전 돌이 없는 그곳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맵에 지금 돌이 없습니다. 엄청난 페널티를 두고 시작하고 있죠, 지금. 여기도 금광석 있다. 1300, 오케이. 여기서도 이 금광석을 수확하면 되고. 여기, 금광석이 다 생겨났네? 없었던데. 상관없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물고기 왜 없니, 여기? 낚시 생산성이 이제 많이 떨어졌구나. 이쪽 물고기가 다 사라졌나봐요. 아니면은 봄, 여름 다시 되면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은 그건 없고. 자, 그럼 이제 벽돌이랑 다시 생겼기 때문에 이제 보관함 유리도 이제 많이 생성되고 있어요. 6개 생성이 됐죠? 10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음식 생산 가셔가지고 보존 전문가 유리를 가져와서 여기다 만드는 걸로 하는 게 좋겠는데. 이쪽 쥐잡이 같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드시면은 되고요. 잠깐만, 이들은 이쪽으로. 새로 두 명이 또 태어났고 계속 태어나고 나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비율이, 성인 비율이, 중년 비율이 그런 게 쭉쭉 맞아줘야 돼요. 계속해서 아이는 태어나야 되고. 다섯 명 졸업? 무슨 졸업인지 모르겠는데. 아, 성인이 돼야 돼, 성인이. 아, 이 내구성 수리하는 법을 모르겠네, 진짜. 아, 2000개. 와, 점점 애들이 소가 자라는 거죠. 소가 자라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좋고. 이제 더 이제 방어시설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많아지잖아요.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판자 20개, 돌 25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죠. 여기를 업그레이드. 재료가 다 있기 때문에 철도 119개 있고요.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보고. 오, 재료 잘 들어간다. 최대한 우선 여기 보호를 해줘야 돼, 이쪽 보호를 해줘야 되고. 여기도 이제 보세요, 이제 병을 만들 거예요. 병조림을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뿌리 채소를 병조림. 그럼 이제 보관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정말 저도 이거 내구성 수리하는 법을 모르겠네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의 나무 판자, 11개의 돌. 저도 모르겠네요, 저 수리하는 법을. 그리고 여기도 업그레이드 한번. 판자가 좀 문제긴 한데 극장 완성됐고요. 아, 업그레이드 하긴 해야 돼요. 됐다, 됐다. 우와, 특별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또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아닌데 이거? 잠깐만. 와, 범위가 커졌다. 범위가 진짜 현저히 커졌네요.
여기에도 이렇게 저장소가 들어가고요. 활, 야, 활 그만 만들어. 야, 활 23개 있다. 야, 그만 만들어. 야, 활 23개 있다. 야, 그만 만들어라. 활도 590개 있고요. 병절임 되고 있죠? 과일 병절임으로 되고 있고요. 유리가 문제이긴 한데, 쥐잡이 하고 있고요. 오케이. 쥐잡이. 열심히 쥐잡이 하고 있고요. 쥐잡이 다 잡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극장까지 완성이 됐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당.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벽돌만 더 있으면 오케이. 야. 야, 고맙다. 야, 와줘서 진짜 고맙다. 와. 내구성을 이제 어떻게 수리하는지만 알면은 아, 좋겠는데요.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구성 수리하는 법 모르겠고. 건설 메뉴.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돌로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이 저는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맵에 빡셉니다. 그리고 지금, 뭐야 여기? 여기 업그레이드 해. 업그레이드 진행해. 오, 진행해. 왜 그래? 업그레이드 해도 돼. 음식 재고가 부족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고기. 아, 이렇게 만드는데도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부족하죠. 이제 통. 통. 통 지금 5개 들어갔어요. 5, 25. 이렇게 되면은 총 50% 부패 감소가 되고요. 여기도 35% 들어왔죠. 이런 데도 다 들어갈 거예요. 통이. 시장 같은 데라든지 물품 보관함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득 찼죠. 시장에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도 들어가고 있고, 이 통은 어느 정도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됐고요. 화살도 그만 만들어야 되겠다. 야, 이제 화살 그만 만들어. 오우. 여기 그냥 없애자. 여기 쉬어. 아, 재밌어요. 충분히 정말 재밌는 게임인데,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것들 다 업그레이드를 해버려요. 지들이 알아서 이런 것들 재료를 다 넣어가지고. 비료 다 찼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밀이 292개가 있으니까 아직 밀을 더 한번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비옥도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은 여기 비옥도 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여기 비옥도 뿌리고, 그 다음 이제 여기 78%가 왔으니까 이거 하면 되고, 여기다가 14성 좋은 거 호밀. 가루로 만듭니다. 식량 수확량은 좋습니다. 이걸 만들면서는 옷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옷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14성 강한 게 이건데, 콩이나 한번 키워보죠. 한번 키워보도록 하고, 오케이. 사냥은 계속 해야 돼요. 사냥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일,
시장도 이제 슬슬 하나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이쪽 시장 여기 한번 550원 50개 오케이. 시장 업그레이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업그레이드 들어가고 술집도 만들어야 되고 술집은 이제 술집 해봐야 되겠다. 여기도 인구를 더 넣어줘서 이제 유리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 내구성이 진짜 이거 내로인데 가구 공방 양조장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아마 여기 어딘가에 내구성을 수리해주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양초 가게 양초는 이제 벌집 만들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고요. 방직공 리넨 그냥 리넨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거 해야 되겠다. 도예가 양봉장 수리를 해주는 그런 건물은 없어요 지금 봐도. 가축 3마리가 태어났고요 그럼 1500개죠? 없어요. 통 제작소 아직은 없는 건가 이거? 진짜? 아직은 없는 건가 이거 내구성 수리해주는 거? 내구성 수리 진짜 안 해주죠? 시장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시장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범위도 더 커졌고 와우! 시장 업그레이드 해주니까 호감도가 장난 아니게 오르죠? 보시면은 호감도는 다 달성이 됐어요. 양초 도자기만 있으면 되고 음식은 이미 다 세 종류가 넘죠. 훈제 빵 치즈 거기다가 고기에다가 끝인가? 병조림에다가 그쵸 먹을 거 많아요. 치즈 있지 병조림 있지 훈제 고기 있지 훈제 생선 있지 빵 있지 먹을 거 많아요. 이 지금 여기다가 먹거리도 해줘야 되겠다. 역시 호감도 올리는 것은 쉬워요. 후반 갈수록 내구성이 내구성 수리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거 눌러버릴까? 와 이거 야 니들 왜 안하냐? 왜 사냥을 안하죠? 야 사냥해. 사냥하면 되잖아 왜 안해. 왜 사냥을 안할까요? 이것도 버그인가? 가라! 사냥 가잖아. 사냥 가. 가고 있어 애들. 슝슝슝슝슝 놓치면 바보. 내구성은 아기 호감도는 됐고 내구성은 아직 저도 정말 모르겠네요.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더 할 수가 있고 유랑상인이 도착을 했고요. 금 사가라. 금을 사가진 않네요. 아, 나 젠장. 철광석 7원. 별론데요? 돌 있다, 돌.
근데 지금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100개 팔면은, 200개 팔아야 되겠다. 200개 팔면은, 1,400원이 되기 때문에. 한번 팔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돌을 사면 될것 같아요. 벽돌도 사고, 돌도 사야 돼요. 벽돌도 사고, 돌도 사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런 계속 일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병조림 했고요. 아, 이거 업그레이드 눌러줘야 되겠네요. 이제 슬슬 업그레이드 할 것은 알아서 업그레이드 하라고 미리미리 해놔야 될것 같고. 두대 왔죠? 금 판매가 안 됩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 사라를, 그쵸, 또 왔네, 이거. 얘네들은 계속 와요. 한 번에 사가지고 양초랑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없어서. 인구가 너무 없어서 지금 못할 것 같고요. 내구성은 아직 패치가 안된 걸로. 내구성은 아직 패치가 안된 걸로 안 되네요.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